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법적,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, 그리고 만 나이, 그리고 연 나이 이렇게 세 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법적,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습니다.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에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,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.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.